네, 안녕하세요. 무의식 테라피 센터 잔호수의 장함입니다. 드디어 오늘 저희 무의식 연애 코칭의 첫 번째 시간, 무의식이 인연을 결정한다? 예, 물음표를 해서 제가 침실 좀 넘었는데요. 자, 무의식이 우리 인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인연, 인간관계를 맺어지는데, 과연 우연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질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, 오늘 다루는 주제에 대한 내용은요. 바로 우리 인간관계가, 정말 과연 아무런 어떤 연유 없이